8월 21일 15시 기준으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는 열대저기압 형성 경보인 TCFA 통보문을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열대요란의 위치는 8월 22일 오후 1시 20분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진행 방향은 서남서, 진행 속도는 시속 11km, 최대 풍속은 초속 19m, 강풍 반경은 230km입니다. 9호 태풍 망원의 중심부 북쪽은 다소 높은 연직 시어로 인해 제대로 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중심부의 서쪽과 남쪽 구역은 꽤 활발한 대류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호 태풍 망원의 진로도를 보면 일본 기상청과 미국 GFS 모델, 유럽 ECMWF 모델, 미 해군 NAVGM 모델은 필리핀 루손 북동쪽 카가얀주 이 산타하나 부근을 지치 스치듯이 지난 다음에 홍콩 부근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망원이 정말 홍콩을 강타하게 될 경우 최근 중국 남부 창장 유역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중국 남부의 폭우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179만 명이나 발생한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 사태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 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서 11m 남은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지어진 이 바이어탄 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중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가 이 중국 국민들에게 유출이 되어서 쓰촨성 주민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9호 태풍 망원이 이 중국 남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중국 남부 지역 전역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완공된 지 1년이 된 바이어탄 댐에는 균열이 발견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작은 균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재난 상황에 댐이 무너질 것 같지만 댐은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댐도 작은 균열, 미세한 구멍에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인명을 요구한 안전점검을 나간 이 발전소 시찰단은 이 바이어탄 댐의 댐 균열을 조사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균열 부위가 컸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샤댐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산샤댐이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충칭이 물에 잠기게 되고 방류를 하게 되면 이창시에 대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홍수와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하면서 산샤댐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샤댐 주변의 지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무너지며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9호 태풍 망원이 과연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을 붕괴시킬지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